네, 대통령의 29번째 민생 토론회가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 제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관광과 에너지 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히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며 임기 내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번째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가 천혜의 자연과 생태 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관광과 에너지 산업, 의료와 교육 개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이고,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에 더해 대통령의 제주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신항 개발을 약속하며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야겠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 시범 운영 구역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포함해 560억 규모의 그린수소 실증 사업 지원, 413억 규모의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 개혁을 통한 살기 좋은 제주를 강조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서두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를 갖다가 서울 권역에 집어넣어서 이런 병원 기준을 운영을 해 왔다는 거, 권역 병원 기준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거점 진료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을 부처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떠나기 전 제주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과 암센터를 둘러보고 병원장 등 의료진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